다이아를 많이 입었는데 왜 도망가시지? 이분 철새신데. 우와, 밀치기 있나봐, 가래. 여기 또 싸우고 있는데. 여긴 끝난 건가? 와, 뭐야. 어디선가 짱구님이 나타났어요. 뭐야, 이 사람 날아다녀! 뭐지? 능력인가? 와, 개쩐다, 저런 능력도 있음? 와, 개쩐다. 아, 스카이워크라고, 아, 신이에요? 헐. 지리네. 저거 어떻게 때려? 튕기셨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셨네. 와, 개쩐다. 아, 쿨타임 60초. 60초에 날수 있으면 짱 좋은 거 아니에요? 와, 여기 싸우겠는데? 일방적으로 막고 계시나요? 아, 능력 쓰셔서 도망, 우와, 또 날았어. 와, 개쩐다, 진짜. 완전 짜증나겠다. 헐. 저 많이 도망가. 와, 진짜 쩐다, 저거. 저거 능력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쫓아갈 수가 없다. 이거 가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 그거, 글라디에이터, 맞나? 하여튼 그런 걸 가둬야지 못 날아가는 거 아닌가? 진짜 이건 결판 안 나면 개인 칼전 하셔야 돼. 저 뭐야? 아, 너무 밝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간 투시를 먹으면 이게 제일 어둡게 한 거예요. 나는 거니까 낙됨이 없는 거 아닌가? 아, 갑자기 땅에서 떨어지고 이래서. 뭐야, 이거? 누군가 거대 좀비인가 보다. 안녕, 친구. 제 서버에선 절대 쓸데없는 거죠. 이님 개장수인가? 왜 개를 꼬시고 다니시지? 개를 두 마리나 꼬고 다니신? 남으신 분들 이렇게 있고요.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거지? 걔한대 때리면 무조건 한칸 따라요. 그렇구나. 저 사람 안 보이네. 등에 날개 달고 싶대. 제 친구 타실래요? 제 친구 타실래요? 님 친구 물범이더만. 자이언트 좀비 바텀일 건가? 네, 저는 안전사고로 잘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님들 언제 만남?
뭐야, 맵이 왜 이렇게 안 뜨지? 뭐야 이 사람? 이 사람도 개장수야? 아, 이거 개장수 왜 이래 많은? 아, 정말. 와, 대단하다, 피디님, 정말. 아이구야, 무슨, 원놈에 저렇게 높은 데까지 기어올라가지고. 조심해. 오늘 개장수 많네요. 칭칭이들 휴가 나왔냐니 말 좀 그러시네요. 언제 싸우지? 사람들? 20분까지 없으면 TPO를 해서 능력으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20분까지 킬이 2명 이상 안 나면 TP올 하겠습니다. 지금 핫, 둘, 셋, 넷, 다, 여, 일곱 분 계신데 다섯 분 안 되시면 TP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능력자 되게 잘 하시는 분들만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어차피 제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고요. 저는 절대 퍼블이 아니었다는 거에 제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제 실수로 죽었죠. 이드님 별풍선에 감사합니다. 아, 이님 왜 이럼? 개꼬시고다님. 이드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이님 강아지 좋아하시나 뭐. 다 흰둥인가? 개장수. 네플라님에게 가봐야겠습니다. 파블은 퍼스트 블러드야. 아, 이님들 언제 싸우시려나.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네. 서로 좌표도 말 안 해줘. 물에 들어가시네. 이님 물 사랑하시네. 물 사랑하셔. 이님도 종특임? 플라는 종특인데. 이님 또 올라간다. 아유. 저렇게 발발거리면서 올라간다. 아유. 어. 오, 여기 싸우나요? 오, 싸움 걸려고 지금 들어가시는데 이분은 또 맞으면 또 날아서 도망가시겠지. 능력 쓰셔서. 또 죽겠다 싶으면 도망가시겠지. 날아서. 안 도망가시네? 플라님이 도망가시는데요? 헐, 어? 어, 어. 아, 역시 종특이었습니다. 아, 플라님이 아니시구나. 해미님하고 싸우시는 거구나. 헐, 치열한데? 물속 싸움이라. 헐. 헐, 능력이 좋아서 싸움을 붙였을 텐데. 헐. 네, 오늘 능력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일찍 죽었지만 딱 코아님이 능력이 빠지고 났을 때 사람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치밀하게 땅속에 아이템 버리는 거 다이아 칼로 버리시고 딴딴딴딴
이런. 아니 능력이 안 세지나니. 이건님 아까 죽으셨어요. 20분이네요. 근데 제가 한 곳에 TPO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 곳에 안 해도 되겠다. 싸우세요. 보고 있음. 아 근데 파이어볼 저거는 쿨타임이 너무 길다는 게 문제. 그 개장수들 싸우는? 긴장되는데요. 누가 이기실지. 오늘 능력자 저는 정말. 야, 붙었습니다. 지금 능력이 없으실 텐데. 우와, 세 명. 진짜 피 말리는 싸움. 보셨습니까? 뒤치기 개점. 와 진짜. 와 템 먹고 있는데 싸움 붙었습니다. 헐.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이 용암 누가 깔았냐? 용암이 오필세. 진짜 봤어요? 개점. 와 분위기 보고 계셨네. 피하시더니. 아니 제가 파이어볼 던지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 그거 딱 던지시고 도망을 가셨네. 개질이나 진짜. 와 오늘 능력자 정말 끝내주네요. 다들 능력자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들. 네, 근데 코아님 능력이 좀 많이 사기죠? 용암 누가 부리신 거예요? 루나님이 부리신 건가? 와, 아까 더블킬 할 때 진짜 너무 멋있어서 진짜 총통할 뻔했네. 와, 여유롭게 봐봐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부린 용암은. 네, 안녕히 가세요. 가시는 분들 안녕히 가시고요. 어! 습격한다! 님들 여기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와씨 오늘 거 진짜 지린다. 그가 왔다! 우와! 개장수 대 개장수인가요? 와 저 근데 파이어볼 제대로 들어갔으면 죽였을 수도 있고 용암으로 뿌리시려고? 와 눈치 보고 있는 거 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우와 벌써 쿨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올라오시는데요. 콜라님은 일단 능력이 좀 빠지셨고요. 진짜 오늘 능력자 짠다. 컨트롤이 느껴진다. 이야씨 지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네, 저분은 물을 자꾸 뿌리시면서 가시네요.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이속을 느리겠죠. 그리고 파이어볼이 돌아왔고요. 아, 빗나가셨네요. 이제 칼로전으로 들어가나요? 종풋 나오나요? 수중전. 역시 종풋은 짱구님이 빠지시는데요. 일단 두 분이 싸우시는 것보다는 능력이 사기인 코아님부터 죽이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는데. 전 낙사해서 죽었어요.
오늘 뭐 능력자 최고의 뭐 최고의 뭐 그런 걸 뽑는 건가요? 진짜 쩐다. 야, 개쩐다. 진짜 최강자쩐다. 아, 코아님, 짱구님 뿐만이 아니라 플라님도 능력자전 많이 나가셔서 1등 많이 하셨었죠. 들어오셨네요. 저는 그럼 다시 구경을. 빠밤. 역시 종트. 어, 또 다시 두 분이서 싸우시네. 와, 또 도망가시는 거 봐요. 마리님도 스티커 감사합니다. 역시 종투도 물에서. 어, 용암의 대인. 우와! 파이어볼 날아오는 거 봐. 님들, 님들, 스탑. 스탑, 스탑. TP올 해서 싸울게요. 너무 따로 싸우시는 것 같아서 TP올 하고 카운트 해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평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천장 닫을 줄 모르는데. 천장 제가 닫을 줄을 몰라요. 할 줄 모름. 그래서 문제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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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안함. 아, 이분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함. 카운트 안했음. 근데 싸우지 마셈. 카운트 하고 나 하고 나면 싸우세요. 시작! 싸우세요! 우와, 시작이라고 하자마자 능력 쓰는 거 봐. 우와, 쇼. 깐뜨롤, 깐뜨롤. 근데 지금 지형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일단, 네, 코코아님을 누가 딱 따라잡는 거지? 플라님이 따라잡고 계시고, 짱구님이 플라님을 따라잡고 계십니다. 어, 두 분 싸우시나요? 싸웁니다! 짱구님과 코아님 누가 이길 것인지. 와우, 능력 날아가고. 미쳐 미쳐. 오, 또 능력 쓰셨습니다. 플라이. 이렇게 되면 두 분이서 싸우겠죠. 일단 왜 싸우시는데요? 과연 누가 먼저 죽을지. 천장 받아야 된다. 저 능력 너무 사기다. 도망가면 끝이잖아. 두 분 또 싸우시네. 진짜 도주기가 너무 쩐다. 근데 저 능력 쓰고 나면 렉 걸림? 왜 자꾸 들락날락 하시지? 네, 지금 싸우시고 계시는데요. 코아님과 짱구님 누가 이길 것인지. 자, 오늘 컨트롤의 신들 모이신 거고요. 와, 파이어볼 나오고요. 피하시고. 근데 능력이 너무 좋으면 이건 정말 능력발이라서 컨트롤이기보다는. 네, 이거 제 서버입니다. 맞아, 계속 튀기만 하면 게임은 안 끝나죠. 날면서 그래. 날면서 때릴 수 있지 않나? 도망 안 가고 계속 때리기만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어, 벽 만들면 플라님 능력이 OP가 된다고. 근데 저거 제대로 맞추기 힘들어요. 플라이볼이 예측샷이라서. 짱구님 쫓기고 계시고요.
와, 세 명이서 진짜. 쩐다. 아니, 세 명 다 능력 없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 명 다 능력 없이 자기가 가진 장비로 막 컨트롤 싸움 하셔도 긴장감 떨 것 같은데. 와, 밀치기 있나봐. 미친듯이 나네. 코아님 또 도주 하시고요. 내려오셨다 올라갔다. 와, 쩐다 진짜. 능력이 사기야. 심지어 칼도 밀치기인가봐. 아니 막 코아님 입장만 생각하시는데 능력을 못쓰게 할 건 다 못쓰게 해야죠. 헐. 네, 코아님 죽으셨고 이제 플라님과 짱구님의 1대1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쩐다. 그 좋은 능력인 코아님이 죽으셨어요. 자, 마지막 누가 이길 것인지. 우와, 완전 우리. 야, 쩐다. 우리 애들이잖아 다. 누가 이길지 진짜 모르겠다. 금방 파이어볼 날라왔는데 피 많이 따랐을 텐데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건지. 역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싸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 뒷걸음질 치는 거 봐. 쩐다. 그렇다고 맞고만 있지도 않습니다. 도망 진짜 잘 가세요. 네, 또 파이어볼 날아가고요. 네, 또 너무 멀리 가고요. 저 파이어볼은 솔직히 맞추기 너무 힘들다. 두 분의 좋은 컨트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짱구님. 네, 건축만 하셨나 보니까. 그래도 싸움하면 짱구죠. 우와! 금방 오셨으니까 파이어볼. 우와! 와, 진짜 개질인가. 와, 능력 무섭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사람 날려버리시네요. 싸우나요? 플라님 대체 물이 몇 개임? 우와! 제대로 맞으셨는데? 아, 진짜 지린다. 오늘 능력자 뭡니까 이거? 와, 오늘 능력자 써네요. 네, 파이어볼도 반사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칼로 치면 쳐진다고 그랬는데. 아, 역시 저분 아니죠. 파이어볼이 진짜 무섭다. 싸우나요? 싸우나요? 내 깃털 들고 스택 싸우셨거든요 지금. 우와! 잡폭인가요? 아, 자기가 도망을 가기 위해서 터뜨리신 건가? 와, 자기한테 저걸 터뜨려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냥 싸우고. 제가 눈부신 거 참죠 뭐. 야, 씨, 파이어볼 개질인가. 우와, 용암 뿌리는 거 보소. 클라스.
포션 어쩔 수가 없어요. 야간 출시 안 하면 안 보여서 밤에. 내 또 종쯤 나왔고요. 우와! 와, 쩐다 진짜. 능력 어떻게 저렇게 잘 써? 아니 너무 도망가시긴 하지만 이분들은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와우. 자폭하시려고 그러시나? 그 능력을. 밤 되면 야간 투시 먹고 낮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진짜 내구도가 없겠다. 다이아가 뭐 부서지는 거 아님 저러다? 우와! 근데 저거 보이십니까? 와, 개지린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 네, 최강자 나오셨습니다. 짱구님이 1등이시고요. 네, 능력 말해주세요. 냉동 깃털. 오. 그 능력에 힐할 때마다 데미지 1씩 오르고 최대 12까지 스택을 얻는 거죠. 진짜 쩐다. 네, 오늘의 능력자 1등은 짱구님이시고요. 갑옷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다 인챈트 하셨나? 인챈트 하셨어요? 올 보호 1? 개지린다. 우와, 아이씨, 왜 벗으시지? 야하게. 다시 입으세요. 야하니까. 입으세요. 와, 쩐다. 빨리 입으셈. 입으셈. 아이, 어디서 깃털이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야하심. 네, 오늘의 1등. 네, 오늘의 1등 짱구님이시고요. 네, 오늘 능력자, 지금까지 했던 능력자 중에서 제일 긴장감 넘치는 거였던 것 같네요. 헐. 소가 한 방? 금방 소 한 방에 죽었죠. 요거 한 번만 때려주세요. 요 아이. 요거. 아, 개지린다. 저 때려보세요. 저 갑옷 안 입었거든요. 얼마나 닳는지 보겠습니다. 헐. 두 방 맞으면 죽어. 와, 능력 쩐다. 와, 이게 진짜 이것도 능력이 쩌네요. 코아님 능력도 엄청 쩔었는데. 와, 진짜 쩐다. 네, 오늘 짱구님은 원래도 컨트롤이 좋지만 능력빨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컨트롤빨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등 축하드리고요. 1등 축하드리고요. 상품은 제 맘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싫어도 받으셔야 돼요. 네, 싫어도 상품을 받게 된 짱구님 축하드리고요. 네, 1등 축하드려요. 히히. 히히. 1등 같죠.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